Andy, I want to eat because I'm really hungry. Yeah, we need to eat something really special Peruvian food, right? Yeah, I've heard that's the best restaurant in the world is in Peru. 뭔데 맛있다는 거지? 페루 음식은 뭐지? 거기에 음식 뭐가 있을까요? Wow, you arrived here. Wow, but look at this view. It's awesome. What's the number one? Like mejor? 진짜 좋은데. 네, 볼리비아에서는 라마 먹었잖아요. 맞아요. 특이하다. 이게 오, 병으로 나와요. 와, 기니피그. 아, 기니피그. 진짜? 네? 기니피그? 오. 기니피그 구이. 아, 이거는 조금 비주얼이가. 아니 뭐 그 나라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존경해야죠. 아니 뭐 베이비 통돼지구이처럼. 오,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네.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기니피그 구이인데요. 남미 원주민들이 식재료가 없는 안데스 산맥에서 주로 먹었던 음식입니다. 키운 음식 많아요. 옛날에는 다른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먹었죠. 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막 돼지처럼 살초일이니까 쉽게 구울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고기는 먹어야 되고. 너희들 기니피그 what a pity. 오. 도끼 오리처럼 저렇게 갖다 주네. 하긴 오리도 이렇게 먹으니까. 오 갓. 와, 그라시아스. 기니피그 해체쇼를 해주셨어요. 와우. 처음 본 음식이네요. 와우, 신기하다. 그래, 어떤 맛일까? 이야, 요거 색다르다. 궁금하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뭐 별론가? 왜? 뜨뜨미중한데? 어떤 맛인가? 맛있나 보다. 보자. 처음에 이제 생긴 거 보고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안쪽에는 구운 오리나 치킨 느낌이고 바깥에는 아주 바삭하고 쫄깃한 족발 느낌. 맛은 굉장히 친근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전투적이네. 한입 베어 물고. 같이 이야기 안 하고 먹으면 잘 모를 것 같긴 하네요. This is our first guinea pig in our life, right? 오, 잘 드시네. Enjoy. 아, 삭스리했네. 맛있나 보다. Just for remember, this is one of the seven wonderful in the world. Which is the city, the final destination for Machu Picchu. Machu Picchu. 마추 피추. 만날 수가 없지. 마지막 페루의 수수께끼는요. 잃어버린 공중도시. 기대된다.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오, 진짜? 마추픽추입니다. 너무 신비로울 것 같아. 대박이다. 재밌겠다. How high? I can't believe they built here.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해. 그냥 높은 산, 그냥 산도 아니고 완전 높은 지대. Just enjoy the place. Okay, thank you. 드디어. 와. 오, 진짜? 난 너무 궁금하다. 과연. 와. 오. 오, 뭐야? 너무 예쁘다. 와. 잉카 문명의 상징. 와. 바로 이 마추픽추. 도착했습니다. 야. 도착했다. 예쁘다. 브라보. 브라보.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는요, 1911년도에 미국의 하이렘 빙엄이라는 역사 고고학자가 이 장소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요. 발견한 게 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서. 그동안은 이렇게 해발 2,400m에 아주 깊숙한 곳에 나무와 숲과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야. 그 존재를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발견하고 놀랐겠다. 거의 40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마추픽추에서 몇 명 정도 쌓이고 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때는 거의 1,000명 정도 쌓이고 있다고 해요. 마추픽추라는 말은 캐추아어로 오래된 높은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어마어마하다. 마추픽추가 건설된 이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은데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해양신을 정말 숭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해발 2,400m에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야. 우와. 보통 잉카 왕 파차쿠티라는 왕의 휴양을 위해서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수수께끼네. 진짜. 여기 보시면요, 생각보다 가까이 오니까 정말 거대한 도시가 있고요. 장난 아니다, 저기.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잉카 문명의 사람들이 옮겼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잉카 문명은 바퀴를 쓰지 않았어요. 진짜로? 바퀴를 쓰지 않고 어떻게 벽돌을 이동했을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하다. 대박이다. 짠! 왜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궁금하다. 저런 돌을 어떻게 갖고 왔냐고, 저거를. Jenner, you know that? 뭐야? 뭔데요? 왜? The Inca people, when they make a war, they never say any
glue or something, like mud. They never okay. And then they just cut. Okay. They cut every corner of the lock, make it fits everything well here. 그러니까 저는 다 맞춘 거 아니야. 정말 정교하게 지은 거 아니야. 1950년대에 일어난 지진으로 도심 속 스페인 건물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마추픽추는 아주 미약한 피해만 입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요. 대단해요. There's amazing thing of this construction here. So there's even no one paper go inside. 오 진짜? 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저렇게 용도요? 제가 진짜 실험을 위해서요. 진짜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어마어마하다. 안 들어가네요. 마술쇼. That was true. True story. 아, 잘 봤습니다. 네, 마술쇼예요. 잘 봤습니다. 대단합니다.